이번 세션은요, 기후 변화 시대 새로운 금융의 흐름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금융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마련을 해봤는데요. 이정훈 이데일리 부국장님의 사회로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님 그리고 임대웅 UNEP 금융이니셔티브 한국대표님 안욱상 산업은행 ESG 뉴딜기획부장님 또 김성주 금융감독원 지속가능 금융팀장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을 바로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서 다섯 가지의 세션들 열심히 들으셨을 텐데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또 탄소중립, 저탄소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노력들 생생하게 좀 전에 들으셨을 텐데요. 이런 노력들, 방금 말씀드렸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은 비단 기업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그 기업들이 보다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또 기업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하는 금융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절실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 다 그런 기후금융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인데요. 간단하게 제 가까운 곳부터 한 분씩 소개해드리면서 이번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 분은 김성우 소장님이신데요. 지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예, 김 소장님. 예, 그 다음 분은 임대웅 대표님이신데요. UN 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한국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다음 분 산업은행 ESG 뉴딜 기획부장 맡고 계시는 안욱상 부장님이십니다. 예, 맨 마지막 계시는 김성주 금융감독원 지속가능 금융팀장님 오셨습니다. 예, 제가 먼저 간단하게 이 모두 발언으로 기후금융에 대한 얘기, 제가 생각하는 기후금융의 개념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네 분, 기후금융의 그 주요 분야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또 각자의 포지셔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의 위치, 본인들의 포지셔닝에서 생각하는 그 기후금융의 역할, 또 기능을 간략하게 좀 정의를 들어보고 이번 본격적인 세션을 좀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 예, 김 소장님. 예. 제 생각에는 기후금융은 탄소중립이라는 이제 저희한테 주어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그 기후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자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개로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돈, 그 탄소 중립에 필요한 돈을 두 개로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실제로 그 석탄 발전소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바꾸고 또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을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그 전환에 필요한 자금이 일명 전환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금융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기업들의 전환 활동을 탄소 중립을 위한 전환 활동을 촉진하는 자금이다.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전환 자금이고 하나는 촉진 자금인데요. 이제 전환 자금은 당연히 저희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것도 그런 자금일 거고 또 산업의 공정을 더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것들도 다 그런 자금일 거라 이해가 쉬우실 텐데 촉진 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ESG 트렌드하고 연결이 되어 있듯이 예를 들어서 주주가 그 기업한테 생산 공정이나 자산을 친환경적으로 바꿔라라고 주주 제안을 낸다면 그 주주의 자금이 또한 그런 전환 활동을 촉진하는 자금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개를 구별해서 실제로 전환하는 자금과 또 이해관계자 요구에 사용되는 그 촉진 자금으로 구별을 해봤고요. 대충의 규모는 전환 자금은 얼마 정도 들어갈지는 발표하는 기관에 따라서 다른데 대략 한 1년에 1조 달러씩 필요하다 이렇게 전망하는 게 좀 많고요. 그리고 촉진 자금은 주주만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자산운용사들 중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자금이 약 50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냥 거대한 자금들이고요. 그 거대한 자금 수요를 메꾸는 것이 기후금융의 구분이자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임 대표님. 기후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기후금융이란 자본시장을 넘어서 자본주의를 리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후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400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GDP 국가 순위로 보면 한 30위권 국가, 필리핀 정도의 국가 GDP가 매년 사라진다는 뜻이고 밑에서부터 치자면 한 7, 80개 국가의 GDP가 매년 사라진다는 뜻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 실물 경제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망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후 금융의 역할은 여기서부터 시작 같아요. 실물 경제가 망가지는데 무슨 금융 시스템이고 자본주의입니까? 그래서 이 기후 금융은 이 기후 재난으로 인한 실물 경제의 어려움 그리고 실물 경제에 기반한 금융 시스템 붕괴에 대한 어떤 성찰이다. 그래서 이걸 고려하는 것이 기후 금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후 금융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결국엔 금융 안정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기후 금융의 역할이자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부장님? 아, 네.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많은 기관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들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맥킨지사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50년까지 한 30년 동안 연간 9.2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그 막대한 지출은 물론 정부 재정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민간 기업의 투자로 할 수도 있지만 역시 이 막대한 자금의 조달을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파리 기후 협약 원문에서도 기후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약 2조에 보면 기후 위기에 대한 글로벌 대응력 강화가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의 합의 목적이라고 명시를 하면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세 가지 중간 목표를 합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후금융의 활성화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그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에서 열렸던 COP26에서도 많은 정상들이 기후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정책을 만들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은 투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자료가 나온 건 없는데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높고 또 전력 부분에서도 화석연료의 비중이 60%가 넘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많은 자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고탄소 배출 업종에 대해서는 이 저탄소 전환이 필수적인데 사실 그 이 고탄소 산업 앞으로 금융 공급을 하는 거는 각 금융기관의 금융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에서는 좀 꺼려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팀장님. 네. 아, 예. 저는 기후금융은 비용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결국 기후금융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후에너지의 위기는 결국 나중에 대체에너지로 귀결이 되는데요. 대체에너지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은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그 돈을 그 돈의 마련은 결국은 금융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활동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기후금융이라는 건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독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금융활동이 일어나다 보면 그거에 따른 또 부작용들이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뭐 옵티머스나 라임이나 이런 것도 보셨겠지만 앞으로 그 그린워싱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대두가 돼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기후위기라는 게 결국은 나중에 굉장한 베네핏과 굉장한 어떤 기회의 어떤 도구로 활용이 될 수 있고 감독 입장에서는 그린워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앞으로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후금융을 금융회사의 저는 금융회사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분이 그 각자의 위치에서 정의를 내려주시다 보니까 예. 약간 다른 부분들은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또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과정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그 비용을 정부나 개별 기업이 다 되기 어려우니 금융이라는 서포트 역할을 해주는 금융기관들의 그 역할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기를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기후변화에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우리 기후금융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각자 패널 분들께 제가 좀 적당한 질문들을 차례로 한 번씩 좀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임대웅 대표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임대웅 대표님 맡고 계시는 UN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인 기후금융 또 보다 포괄적으로 지속가능 금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글로벌적인 논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고 계신 단체인데요. 거기 한국 대표를 우리 맡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후금융과 관련된 글로벌 논의 현황들 또 그 기후금융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금융회사의 주된 관심은 어떤 영역에 있는 건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UNEP 파이낸스 이니셔티브는 3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올해로 딱 30년 됐는데요. 먼저 금융기관들이 UN에 찾아왔어요. 아무래도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금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오게 됐고 현재는 전 세계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저희 멤버사로 있습니다. ESG란 키워드를 만든 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책임 투자 원칙, 지속가능 보험 원칙, 책임 은행 원칙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국에도 금융기관들이 저희 멤버사들이 많습니다. 한 20군데 되고요. 뭐 8개의 금융그룹들이 있고 증권사도 있고 7개의 보험회사, 정책은행 또 오늘 뭐 금융감독원에서도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감독 당국에서도 저희를 지지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변화 이론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속가능한 경제에 모어 캐피탈, 돈을 더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제에 레스 캐피탈이 가게 하는 겁니다. 조금 쉽게 얘기를 하자면 돈을 안 가게 하려면 기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화석연료 기반의 사업에 투자를 별로 안 할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속가능한데 자본을 더 많이 보내려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소위 텍소노미라고 하는 녹색 경제 활동의 기준이 필요하고요. 아까 우리 그 산업은행의 안옥상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넷제로 파이낸싱 갭이 1년에 5천조에서 6천조를 넘어갑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돈인데 이게 비용이 아니라 사실은 기회죠. 아까 우리 김 팀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모어 캐피탈 지속 가능한 곳에 돈을 더 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국의 금융 기관들, 저희 회원사들과 함께 텍소노미 기반한 투자를 더 많이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사 중에 어떤 곳은 30년까지 30조 원, 어떤 곳들은 50조 원의 자금을 더 기후 기술에 또 기후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모어 캐피탈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레스 캐피탈, 지속 가능하지 않은 곳에 돈이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역할은 감독 당국이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후 리스크 관리를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에 통합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금융기관이 앞으로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 화석연료의 자본을 안 넣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게 작동이 되려면 사실 공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시표준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저희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트렌드를 보니까 이제 BIS, IAIS, IOSCO 같은 금융감독 당국들의 모임에서 기후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시켜주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감독원을 포함한 금융위, 또 한국은행이 전 세계 중앙은행과 금융감독당국이 모여서 만든 금융시스템 녹색화 네트워크 NGFS에 가입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캐피탈이 이제 지속가능하지 않은 브라운에서 지속가능한 그린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과 금융기관이 해야 될 거는 이 자본주의의 흐름을 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이렇게 텍소노미에 기반한 녹색 투자를 확대하고, 부정적으로는 이제 기후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설명 들어보니까 국내 기업들도 이 UN 환경 계획 금융 이니셔티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그 금융 이니셔티브는 기후 금융을 위한 울타리를 만들고 새끼를 만들고 그런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글로벌 차원에서의 지금 그 최근 동향을 좀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여기 네 분 중에 국내 투자 사이드에서 나와 계신 산업은행 우리 안 부장님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국내에서의 그 투자 트렌드는 어떤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2018년 그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해서 40%를 줄이겠다라는 우리나라의 야심찬 그 2030 NDC 시나리오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걸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기후금융이 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 국내 정책금융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고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떤 영역에 있는지 안 부장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 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초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ESG 사실 열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각 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이 이제 ESG 경영을 표방하면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0년 3월 기준 2조 원 정도였던 녹색 채권 잔액이 올 3월 기준으로는 17.3조 원까지 증가하는 등 굉장히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방금 임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금융기관에서도 녹색금융을 이만큼 확대하겠다라는 발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작년 12월 전까지는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녹색금융을 이만큼 했다라고는 했는데 실제 이게 녹색 활동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제 판단이 없는 상태여가지고, 근데 이제 작년 12월에 환경부에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제가 알기로는 임 대표가 굉장히 많이 그 자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K텍소노미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녹색 활동의 정의가 이제 명확히 정해졌고, 그 녹색 활동에 대한 금융 공급을 이제 녹색 금융이라고 이제 정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그 산업은행 같은 경우도 올해 일명 뭐 KDB 그린 파이낸스 프레임워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K텍소노미에서 정한 6개 환경 목표랑 연계해가지고 저희 산업은행이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될 분야를 4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4가지 하에서 녹색금융 전용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녹색금융 공급 체계를 만들었고요.
특히 그 중에서 좀 저희가 이제 그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이게 탄소 넷제로 프로그램이라고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불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에쿼티나 후순위 대출 전용 상품이에요. 보통 금융기관들은 선순위 대출 위주로 이제 자금 집행을 합니다. 이게 자본의 위험도를 따지면 이제 에쿼티에 해당되는 게 가장 위험한 자본이고 그다음에 후순위 대출이 그다음에 위험한 자본이고 그다음에 선순위 대출이 이제 그나마 좀 안전한 자본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보통 금융기관들은 이제 선순위 대출에 중점을 두는데 이 우리나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분야 뭐 예를 들자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라든지 수소 인프라 사업이라든지 또 기후기술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못해서 민간금융기관의 선순위 대출로만으로는 사실 붐업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이게 정부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기후대응기금으로부터 한 1300억 받고 저희 산업은행이 한 1700억 해서 한 연간 3천억 원 규모의 후순위 지분 투자 및 후순위 전용 상품을 개발을 해서 지금 기업들과 자금 사용에 대해서 활발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그 탄소 중립 분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이렇게 이제 탄소 배출이 많은 분야의 저탄소 전환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어떤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 2.6% 정도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뭐 이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한 이 그린 파이낸스 프레임워크의 지원 사례를 한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올 초에 저희가 울산 지역의 열병합발전소가 기존의 유연탄 보일러 설비를 친환경 설비로 대체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저희 상품 이용을 신청을 했고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어떠한지를 외부 평가기관의 검증을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950억 원 정도의 시설 자금을 지원했고요. 또 유리병 제조 업체도 이제 사실은 그 이 열을 많이 쓰는 업체여가지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업종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고효율 연소 방식의 설비를 도입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우대금리로 한 500억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국내에 탄소 중립 그 지원 방향이나 이런 걸 위해서 자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산업은행이 또 하나 좀 특징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저희가 그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UN의 녹색 기후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리 협약을 거의 모든 나라가 이제 합의를 하면서 선진국들이 객출한 펀드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지원하자라는 취지로 만든 펀드인데 저희가 한국에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유일한 GCF 인증기구고 이 인증기구로서 저희가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 에너지 효율이나 기후기술 이전 사업을 GCF와 같이 사업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산업은행은 그 국내외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좀 소개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안 부장님이 구체적인 프로젝트 중심으로 소상하게 지금 활동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정책금융은 흔히 일반적인 민간금융의 그 활성화를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이미 이제 그린본드 발행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K-택서노미 설정 이후에 정책금융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시니까 향후에 민간 투자, 민간 녹색 투자도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대출이나
투자 자금을 받는 수요자 입장은 기업들일 텐데요. 여기 네 분 중에서 기업들과 가장 많은 어떤 접촉면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마 우리 소장님이실 겁니다. 로펌에 계시면서 기후변화 또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클라이언트로 두고 계신 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기후금융 수요자들인 기업들은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기후변화 리스크가 가장 적극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뭐 철강업체라든지 또는 에너지 관련 업체들 동향은 어떤지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업에 대한 접점이 제일 많은 거 맞고요. 저 스스로도 이제 제가 포스코에서 10년 동안 환경에너지 사업 이제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기업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약간 김앤장 같은 로펌에서 이런 환경에너지 연구소는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저희가 뭘 하냐 하면은 저희는 설명드리면 탄소 배출권이나 RE100이나 ESG나 이런 이슈가 있으면 그거하고 관련된 정책이나 법에 대해서 이제 저희 기업들을 해석해주고 도와주는 일은 이제 당연히 로펌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 연구소는 정책과 법에 더해서 저희가 제대로 자문을 하려면 시장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장 내에서 어떻게 커머셜리 돌아가는지도 잘 알면은 법과 정책에 관련된 자문을 하는데 훨씬 더 인사이트가 담기게 돼서 이제 같이 그런 자문들을 이제 시장 측면에서 같이 더해서 한다. 그래서 이제 기업 접점이 저희가 많은 건데요. 이제 우리나라 기업하고 글로벌 기업하고 약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달라서요. 우리나라 기업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탄소 중립으로 전환되면서 기후금융의 수요가 이제 막 생겨난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로 공통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냐면요, 대기업들은 수소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그리고 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 그리고 바이오 기술 이렇게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그 규모나 범위는 기업 기존의 기업과 시너지가 나는 그런 쪽으로 선택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조금 우리 기업이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투자를 하면서 기후 금융 수요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좀 가려운 점이 있는데요. 이런 수소 CCS 이제 이런 기술들은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에 의해서 수요를 예측한 다음에 이제 기업이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정책 시그널이 아주 선명하지 않은 상태라서 기업들이 좀 힘들어하는 건 내가 수소에 투자를 할 건데 이 정책 시그널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수요가 얼마나 일어날지 5년 뒤에 10년 뒤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좀 불안한 투자 의사결정을 조금씩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처한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반면에 우리 기업보다 조금 더 이해 관계자로부터 에너지 전환이나 탄소 중립 이행을 더 많이 요구받는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이행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글로벌 테크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부품을 다 조달을 이제 거기서 미국으로 조달해서 완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아싸리 공장에다가 의뢰를 해서 자기네가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이 서플라이 체인의 협력사로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 협력사가 탄소 중립으로 여하이 잘 전환하기 위한 지원이나 정책 러빙을 굉장히 진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탄소 중립의 이행을 하는 건 물론이고 공급망에 있는 회사들을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 이제 조금 한 발 약간 더 나아간 그런 상황이고 아까 수소나 CCS나 바이오 이런 데서도
기술 투자, 특히 원천 기술 투자에 정책 시그널이 아주 선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큰 돈을 베팅하는 이제 그런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그 시장에서 조금 더 앞서 가려면 기술 확보든 기후 금융이든 정책적인 시그널과 그 금융의 지원, 정부의 지원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기업들의 노력들 응변해 주셨는데요. 기후금융에 기업들이 따라가기보다는 기업들이 오히려 적극적인 신기술 개발을 통해서 기후금융의 수요를 창출해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틈새로 정책적인 재원들, 어떤 정책의 시그널이나 가이던스가 좀 더 분명치 못하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조언까지도 좀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사실 정책당국 분이 한 분 나와 계세요. 맨 마지막에 우리 김 팀장님 계신데요. 실제 금융당국의 역할은 이 기후금융의 길잡이 같은 역할 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는 글로벌 트렌드에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해서 기업들이나 금융회사들의 기후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모델도 직접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모델도 직접 구축을 하셨고요. 그 모델에 대한 설명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고요. 향후에 이런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점, 또 금융회사들이 느끼는 애로점을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금감원이 좀 추진하고 계시는 정책들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한 1년 정도를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CJ제일제당,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 있는 영란은행, 그리고 저희, 그 다음에 이화여대 기후에너지 시스템공학과와 연구진이랑 저희가 한 1년 안에 걸쳐서 프론티어 마이너스 1.5D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D를 지구의 온도를 내리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행 리스크라는 것과 물리적 리스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 리스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뭐 규제나 아니면 해외의 어떤 뭐 이런 법 이런 것들에 따른 어떤 넷제로로 가기 위한 어떤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외부적인 어떤 정부 당국의 규제나 이런 것들에 의한 리스크가 얼마가 되느냐를 측정하는 게 이제 이행 리스크고요. 물리적 리스크는 말 그대로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모형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 수많은 공정의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하나당 탄소 배출이 얼마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 탄소 배출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넷제로나 이런 걸로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이걸 갖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설비를 친환경으로 바꿔야지 된다. 두 번째는 우리는 뭐 지금 당장 뭐 비용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탄소 배출권을 구입을 해야지. 맨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우리는 이런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대체 에너지 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 이런 세 가지의 이면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 비용이 드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각 프로세스마다의 탄소 배출로 인한 기업의 재무적인 손실이 어느 정도 되고 그 기업이 향후에 이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자금이 필요한지를 측정해내는 모형을 갖다 이행 리스크 측면과 물리적인 리스크 측면으로 나누어가지고 이게 한 1년에 걸쳐가지고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게 제가 아까 모두의 기후금융은 비용이 아니라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형은 실질적으로 비용이 든다라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유조선이 그 중동에서 예를 들어서 기름을 싣고 울산 앞바다에 와서 채선을 하려고 하는데 기후가 악화가 돼서 채선을 못하고 배가 일주일 동안 바다 위에 떠 있었을 때의 그 비용을 갖다가 계산해낼 수 있거든요. 그 비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재무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형 예를 들면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뭐 1년 동안에 울산 앞바다의 기후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어떤 풍랑이나 태풍이나 어떤 기후 변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최선을 하는지에 대한 뭐 날짜, 시간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요거를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기업의 재미적인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만들어서 요번에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회사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신한하고 KB를 이제 저희가 이 모형을 갖다가 개발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제조업은 저희가 끝났고 금융회사는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뭐 이행 리스크보다는 이제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물리적 리스크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의 1년치의 강수량 또는 기후변화 땅을 향후 1년, 5년 뒤에 이 데이터까지 저희가 다 해서 기업이 결국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대출을 할 때 이 기후변화에 따른 대출에 대한 예를 들자면 자금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 지금 거의 지금 완성이 돼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사실 이 모형은 금융감독원 모델은 아닙니다. 저희는 이것을 기획을 했고 코디네이터 역할만 했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민간 주도로 프로젝트인데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세계 최초로 바텀업 방식의 기후 리스크 관리 모형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탑다운 방식, 정부 주도의 기후 리스크 모형은 많이 있는데 이제 저희 나라처럼 이렇게 기업이 중심이 돼서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이 기후 리스크 모형은 아마 세계에 아마 유례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사실 좀 가장 애석한 건 작년에 COP26 때 저희가 이걸 쇼케이스로 영국 재무부에서 발표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다른 쪽에서도 뭐 더 좋은 프로젝트들이 많아서 저희가 아쉽게 이제 이걸 발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페이스 1이 끝났고요. 저희는 사실 이걸 갖다 시범 케이스로 페이스 1만 끝내려고 했었는데 기업들의 요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연구진이나 이런 것들이 한정이 돼 있어서 1년에 7개 기업, 금융회사 포함해서 7개 기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한화그룹에서 한 제조업 한 3개 정도 들어오고요. 저희가 이제 은행은 해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보험사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증권회사 하나 해가지고 저희가 보험사와 증권에는 어떻게 이 모형이 적용이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제 대기업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금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런 모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리스크를 갖다 감지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상장이 안 된 기업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하나가 지자체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지자체 내에 있는 중소기업 상대로 저희가 한번 이 모형을 향후에 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환경을 포함한 ESG의 핵심은 지표를 통한 측정 가능성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어떤 측정 가능성을 그 구체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기후 리스크 관리 모형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요. 그 결과물을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자체와 협의해서 중소기업 단까지 좀 디테일화하는 작업들 결과물을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기후금융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나눴는데요. 핵심은 사실은 그 글로벌이 사실은 이런 기후금융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글로벌 단에서 보면 단순히 그 환경 투자를 위한 기업에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하거나 또는 그런 투자를 위한 그린본드 발행을 인수해주거나 발행되는 그린본드를 인수해주거나 이런 어떤 단순한 금융을 넘어서서 이미 프로젝트 파이낸싱 단계까지 가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안 부장님 잠깐 뭐 PF에 대한 소개도 잠깐 드렸는데 국내 기후금융의 새로운 어떤 트렌드들 향후에 기업들이 좀 모색해볼 수 있는 국내 기후금융의 새로운 기회들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아까 이제 맨 처음에 기후금융의 역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이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산업이나 그 섹터가 지금 잘 되느냐를 보려면 돈이 몰리고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융은 이 탄소 중립 분야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기업이 이 방향으로 올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 뭐 산업보험 프로그램을 하나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 2년 전부터 산업금융혁명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주요 대기업들과 양자 협약을 체결해서 이런 분야, 그러니까 주로 탄소 중립 관련된 분야입니다. 이런 분야에 그게 R&D 자금이 됐건 운영 자금이 됐건 시설 자금이 됐건 이런 분야를 정하고 요 분야에 돈이 필요하면 저희 산업은행이 이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한 18조 원 규모의 자금을 각 대기업들이랑 그런 산업금융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했고요. 특히 그중에는 뭐 개별 기업은 아니지만 17개 시멘트 업계랑도 공동 협약을 체결해서 특히 시멘트 업계의 탄소 중립에 대해서 자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이런 지금 그 이 개별 기업 차원의 저탄소 공정 도입이나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 등 이런 자금들은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제 기업 금융 베이스로 자금 공급이 돼요. 근데 뭐 태양광 발전소라든지 풍력 발전소 같이 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인 경우에는 통상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이제 금융 조달이 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은 기업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금융과는 달리 이제 미래에 창출되는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한 금융이다 보니까 이게 건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운영 과정에서 얼마나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예상했던 캐시플로우를 안 나오게 할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큰 컨선인데, 이게 뭐 육상 태양광 발전 혹은 육상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워낙 역사가 오래되고 해서 이미 이제 상업성 검증이 다 끝나서 굉장히 자유롭게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해상 풍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불과 6, 7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에서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금융 조달하기가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았던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바다 위에서 굉장히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는 건데, 그러면 건설을 하다가 태풍이 올 수도 있고 이 타워를 받기로 했는데 그 지반이 굉장히 연약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위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6, 7년 전만 하더라도 그 유럽의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서 민간금융기관이 선뜻 자금 공급을 하기를 꺼려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했던 영국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지분에 그 당시에 영국의 정책금융기관이었던 그린 인베스먼트 뱅크가 지분 투자를 하고, 사실 은행이 지분 투자하는 경우가 이렇게 흔한 케이스가 아닌데 지분 투자를 했고, 또 EIB라는 이제 EU 투자은행이 굉장히 양호성 자금으로 대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민간을 견인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조달했고요. 이게 이제 건설이 끝나고 상업운전을 시작하면서 예상했던 대로 발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이제 민간금융기관이 참여할 정도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면적이 좁은 나라다 보니 신재생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해상풍력 단지를 지금 대거 개발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나라 유럽에서의 기후 환경과 우리나라의 기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상풍력 사업에는 여전히 건설 위험이 있을 테고, 또 바람의 세기가 예를 들어서 뭐 10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풍황이 뭐 5나 600개 안 나와가지고 원하는 발전량을 못 얻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탄소 넷제로 상품 같은 이제
그 지분 투자나 후순위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상품을 이용해서 좀 정책 금융기관이 앞장서고 민간 금융기관이 좀 따라올 수 있는 구조로 네.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그런 그 인프라 사업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기후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뭐 앞서 다른 세션에서도 얘기했지만 탄소 포집 장치라든지 뭐 다이렉트 에어 캡처라든지 이런 기술들은 사실 아직 상업화가 안 되고 지금 개발 단계에 있는 기술들인데 이거는 이런 기술들은 누군가가 R&D 그다음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누군가가 역할을 금융의 역할을 해줘서 원활하게 상업화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후기술 기업의 육성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금융기관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뭐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특정 업종을 타겟팅하는 그런 대출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계시고요. 국내에서도 신재생 인프라 관련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조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글로벌 트렌드에 가장 또 여기서 정통하고 계신 우리 임 대표님께서 그 기후금융 분야에 좀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이 좀 노릴 수 있는 그린오션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좀 소개해 주시죠. 기후 금융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것이 네. 기후 기술일 것 같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이 녹색 분류책의 텍소노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텍소노미를 기반으로 해야 그제서야 이게 녹색이다, 그린워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 발 더 나가서 기업이 녹색 매출을 일으켜야 되고 그걸 이제 공시하라고까지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텍소노미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텍소노미와 관련해서 하나를 좀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싶은 게 뭐냐면 작년 10월 말에 그 세계 최대 그 자산운용사 블랙락 래리 핑크 회장이 얘기한 게 뭐냐면 앞으로 1,000개의 유니콘 기업이 기후 기술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1,000개의 유니콘 기업이 기후 기술. 그만큼 현재가 아마 유니콘이 700-800개쯤 될 겁니다. 근데 앞으로 1,000개가 네. 기후 기술인데 깨알같이 뭐라 그랬냐면 미디어 컴퍼니 검색 엔진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보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지금은 아니지. 지금 유니콘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지금은 사람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또는 연구실에 R&D에 또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한테 공이 넘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후기술 투자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들의 그 성장 모델을 보면 주로 좋은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후기술들이 아직은 대기업들이 인수할 만한 데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드 단계 좀 프리A, 시리즈 A, B, C, D 여기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산업은행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제 대기업들 산업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금융기관들 또 산업계 또 학교에 있는 분들 스타트업들 모아서 이 기후기술에 대한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대기업들이 뭔가를 한다고 하면 스스로 넷째로 하기 물론 해야죠. 네. 그거와 동일한 노력을 기후기술 투자 생태계 구축에 써주기를 좀 이렇게 호소해 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정 분야를 말씀하시기보다는 기후 관련 신기술을 가지고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그런 어떤 생태계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기업들 많이 만나고 계신 우리 김 소장님께서는 국가마다 사실은 처해 있는 친환경 기술의 어떤 발전 단계가 다르고 또 에너지 믹스나 전체적인 그 발전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국가들이 글로벌 이 기후 금융을 선도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걸 벤치마킹하고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따라가기는 굉장히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한국형 기후 금융 모델은 어떠해야 되는지 글로벌 흐름과의 좀 차이점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형 기후 금융 모델은 앞서 이제 저희 다른 패널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기술 금융,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에 상당히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제 그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은 다 똑같이 탄소 중립을 한다고 했을 때 속도가 다르겠지만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탄소 중립을 이행함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는 우리는 에너지 자원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에너지 수입이 95% 아니겠어요. 저희 쓰고 있는 에너지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다소비 경제 구조를 갖는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온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데 주력 수출 상품 중에 하나가 정유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이 잘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걸로 경제 성장을 이룩해 왔다는 점이 하나 다른 국가랑 다르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결국 전력화일 텐데 우리나라는 단일 그리드라는 게 다릅니다. 이게 에너지 전환을 함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이 다른 국가보다 훨씬 필요하고 기술 전환 비용이 훨씬 비싸서 금융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걸 극복할 수 있으려면 지금 목표만 주어지고 수단이 잘 없는 상태에서는 기술 금융에 상당히 포커스를 맞춰야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술도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풍력처럼 대체할 수 있는 기존 기술 대비해서 한 1.5배, 2배 정도 비싼 기술이 있는가 하면 녹색 수소, 그린 수소나 CCS처럼 기존 수소 생산이나 기존 처리에 비해서 5배 이상이 높은 기술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걸 구별해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들이 이걸 다 어쨌든 이런 기술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촉진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쪽 다 촉진하는 모델은 다르겠죠. 2배 비싼 기술과 5배 비싼 기술은 2배 비싼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다 이루어져 있는 거고 5배 비싼 기술은 이걸 낮추기 위한 파일럿 테스트나 실증 또 상업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기술 금융의 구조는 다르겠지만 저는 이 둘 다 공이 우리나라 한국형 기후 금융의 모델은 속도를 훨씬 더 기업들이 이걸 인수하고 확보할 수 있게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가져가야 된다. 왜냐하면은 오늘 오전에 저는 CDP 창립자가 말씀하신 것 중에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안 되는 이유를 패널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려운 이유를. 그런데 폴 디킨슨이 뭐라 그랬냐면은 어차피 모든 나라가 아리백으로 가기는 간다. 속도가 차이가 있지만 그러면 딱 하나 우리가 남는 질문은 뭐냐면 가는데 그 기술을 어느 나라가 공급할 거냐라는 질문이 하나 남는다고 그랬었어요. 우리도 이제 그걸 마주하고 있는 것이라서 저는 이제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술 확보에 훨씬 더 노력해야 된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20년 전에 저희가 지금 2차 전지 기술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이잖아요. 근데 2차 전지가 하마터면 20년 전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저는 산업부의 그 기술 정책 금융이 굉장히 큰 영향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관 합의에서 기술을 그래도 살려놨기 때문에 타이밍이 왔을 때 20년 후에 그거를 이제 저희가 흑자를 보고 굉장히 글로벌 리더를 앞섰듯이 지금은 잘 안 보이더라도 기후 금융 기술도 마찬가지로 정책 금융, 기업의 금융을 훨씬 더 촉진하는 정책 금융이 필요하다. 제가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도대체 그 기술들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최근에 저희는 이제 변리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최근에 하고 있는 방법 중에 또 기업들한테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특허 데이터를 분석하면은 지금 현재 랩에 있거나 파일럿 플랜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 탄소 중립 기술의 동향이 굉장히 자세히 투명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은 전 세계 특허가 한 5천만 건쯤 있는데요. 탄소 중립 관련된 특허만 170만 건입니다. 특허는 원래 자기 기술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누가 특허 기술을 갖고 있고 누가 얼마나 인용했고 어느 주리스딕션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갑자기 튀는 기술이 뭔지를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의 기술의 80% 설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시라는 것과 기후 기술 금융이 우리나라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녹색 기술을 보다 고도화하고 기술 개발을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기 위한 그런 기술 금융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말씀 강조해 주셨고요. 김 팀장님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감독 당국의 역할, 투자의 인프라를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하는 역할들인데요. 금감원 올해도 기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그 여러 가지 규정들 새로 좀 도입할 예정이고요. 또 ESG와 관련된 공시 기준 또 평가 기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올해 이제 추진 과제로 좀 삼고 계신데요. 금감원이 올해 좀 준비하고 계시는 또 내년 이후에 준비하고 계시는 그 어떤 정책적 지원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세계 어느 나라나 이걸 갖다 규정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도 산업 제조업 기반이긴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규정이나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 기반이 좀 덜한 유럽에 있는 뭐 영국이나 뭐 이런 쪽에서 먼저 이 규정이 이제 먼저 이렇게 만들어지고 했거든요. 그리고 같은 유럽이라도 독일이나 프랑스는 조금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관망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세계적인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발맞춰서 속도를 지금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서라고 저희가 만든 이유는 이걸 가이드라인이나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아직 금융회사들이 그 정도의 수준까지 저희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일단은 지침서 수준으로 저희가 작년에 금융위하고 같이 발표를 했고요. 올해는 이 지침서를 개정을 해서 저희가 금융회사의 ESG 관리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악된 결과에 따라서 이 지침서를 갖다가 뭐 가이드라인으로 저희가 올릴 것이냐 아니면 지침서 수준에서 다른 어떤 지침서에 보시면 스트레스 테스트 관리 모형 같은 거는 작년 할 땐 저희가 뺐습니다. 왜냐면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금융회사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거를 갖다 아마 넣는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시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자본시장 쪽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SSB라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공시 관련된 걸 담당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나온 것들 그런 것들을 참조를 해서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곧 저희가 이 ESG 관련 공시나 평가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이거에 대해서 그 ISSB 그 결과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참조를 해서 향후에 아마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거의 몇 분 남지 않아서 끝으로 지금 기후금융의 각 분야에서 좀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신데 기업이라든지 금융회사, 정책 당국에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좀 제언하고 싶으신 부분들을 짧게 1분씩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김 소장님부터 좀 말씀 주시죠. 기후 위기라는 주제의 전략 포럼인데요. 기후 위기는 원인과 결과는 환경이지만 위기를 벗어나는 전 과정은 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기후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환경팀의 일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딱 하나 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우리한테는 지금 의사결정으로 현재를 택할 건지 미래를 택할 건지의 선택권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누군가는 이 현재와 미래의 갭을 메꿔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현재 효용만 생각하면은 재생에너지로 가지 않고 그냥 화석연료만 쓰면 되니까요. 결국 그 미래의 효용과 현재 비용의 갭을 누군가가 메꿔줘야 하는 숙제를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정책 기후금융이 돼야 된다. 그 시그널로 기업들이 다 따라서 투자하고 소비자도 그렇게 감에 따라서 전기요금 인상의 수용력도 생기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다 기업, 개인, 정부가 다 노력해야 되지만 처음 시그널은 정책금융에서 나오면 좋겠다. 이런 제언을 드립니다. 지속가능금융 정책 로드맵을 짜달라 요청하고 싶고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택소노미에 따라서 투자를 늘려달라. 금융그룹이라면 한 100조 원 이상은 2030년까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기업에 대해서는 이 자본의 흐름을 봐서 넷제로를 하실 때 온실가스를 줄일 생각보다는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빨리 택소노미에 따른 녹색 사업으로 전환해달라 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뭐 이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이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 금융기관, 정부 모두 함께 한 방향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신재생 발전을 이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일사량이나 풍황이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유럽이나 미국, 호주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극복할 수 없는 이제 자연적 조건이 있는 거고요.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해상풍력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그 기자재가 터빈인데, 터빈 같은 경우는 뭐 미국, 독일, 덴마크 같은 이제 선진 기업들은 이미 한 기당 15메가와트짜리 대형 터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3.3메가짜리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예를 들어서 300메가와트짜리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지은다 그러면 3메가와트 터빈은 100개를 꽂아야 되는데, 이제 15메가와트짜리는 20개만 꽂으면 되니까 사업비의 차이가 어마어마할 테니까, 이런 자연적인 조건이나 기술적인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한 협력을 해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는 굉장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감독원에서 한 거의 약 3년 정도 이쪽을 담당을 했는데요. 결국 기후 위기는 금융회사의 기회이고 기업은 전략이다. 예. 그리고 꼭 비용으로만 이걸 생각하는 쪽이 많은데, 이게 비용이 아니라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업들이 기후 위기 또 탄소 중립 대응하는 노력들 자체는 이렇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많이 보이는데요. 그 수면 아래에서 그런 어떤 기업들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물꼬를 터주고 또 물살을 가파르게 만들어주는 그 수면 아래에서 역할을 하는 기후금융의 어떤 그 기능들, 역할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쉽게 감지하기 힘드셨을 텐데요. 오늘 각 분야에 계시는 기후금융 전문가 네 분을 통해서 기후금융의 역할들,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 돈의 흐름을 보면 이후에 정책적인 흐름, 또 사회적인 변화, 경제적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돈의 흐름, 기후금융의 흐름을 유심히 좀 오늘부터라도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고요. 여기 참여하신 네 분 패널들,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박수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